자, 오늘 광주 FC의 베스트 11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퍼 최종현, 이종민, 정준현, 마철준, 정호정, 오도현, 김우철, 윤상호, 박현, 조용태, 송승민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남길 감독 대행이고요. 네. 자, 이어서 강원 FC의 라인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퍼 양동원, 정원식, 김호규, 이창용, 이재훈, 김동기, 한석종, 이우영, 알미르, 김용우, 최진호, 감독에는 알툴 베르날데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로서 이제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흰색 상의의 원정팀인 강원이 화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경기를 펼치겠고 오늘도 역시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홈팀인 광주가 화면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게 역습이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걸려줬습니다. 자, 광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하지만 터치가 좋지 못했고 자, 수비 수비 숫자가 많아요. 자, 이번에 완벽히 밀어줬습니다. 연결된 볼. 열렸어요. 자, 한번 접어두고 자, 이것이 뒤쪽으로 자, 하지만 이것은 헤딩으로 커트해내네요. 자, 오늘도 역시 공격수들의 슈팅은 어느 때 슈팅을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그 윤상호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대충 헤딩 던지기 공격입니다. 한번 뒤로 돌아섰습니다. 송승민 한번 젖혀두고 치고 돌파합니다. 송승민의 크로스. 네. 자, 한 번에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차주는데요. 자,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득점 부재가 지금까지 한몫을 하고 있다. 그렇죠. 좋아요. 뒤쪽으로 내려봤습니다. 넘어지면서 발에 갖다 맞췄는 있었습니다만 각이 좀 틀렸습니다. 네. 좋았어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갔고 뒤쪽으로 크로스 올렸어요. 넣고. 자, 이번 슈팅 타이밍이네요. 자, 반대편을 바라보고 강하게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만은 네. 자, 광주 오케이. 자, 이제 주심의 휘슬 소리로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광주와 강원, 강원과 광주의 24라운드 경기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 0-0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로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진영을 바꿨고요. 홈팀인 광주는 화면 왼편, 그리고 원정팀인 강원이 화면 오른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아직 멤버 교체 없이 전반전 멤버 그대로 아직 후반전도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오른쪽 측면에서 치고 달립니다. 조용태 크로스. 네. 압박하는 상황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자, 이것을 순간적으로 벗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왼쪽 자, 측면에서 측면이 완전히 열렸어요. 살려놓고 그대로 치고 달립니다. 크로스 자,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뒤쪽으로 헤딩. 네. 패스의 방향이 보이는 그런 패스였고요. 중앙으로 밀어준 패스. 자,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스 정면으로 키퍼 정면으로 한 번에 밀어줬었고 그 골이 나지 않고 이렇게 팽팽하게 돌아갔을 때는 결국에는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용병술이나 지략 대결 또한 그 교체에서 어떤 포지션 변화라든가 전술적인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골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정우정 이겨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정이 수비수를 이겨냈고 그대로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조용태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이 팽팽한 균형이 깨집니다. 1-0으로 앞서 나가던 광주FC 약간 엉기기를 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완벽히 역습상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대로 윤상호의 자, 한 번에 상대 진영까지 길게 연결했고 자, 김민수 상당히 좋은 찬스인데요. 네, 김민수 완벽히 열린 상황. 김민수 왼발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을 만들어내는 광주FC 김민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네. 본인이 득점에 성공을 해냅니다. 자, 모처럼 만에 또 교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남길 감독 대행이 적절한 시기에 김민수 선수를 출전을 시켜서 자, 두 번째 세기골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김우철의 측면에 대고 네. 왼쪽 자, 측면이 완전히 열렸죠. 왼쪽 측면 완벽히 노마크 찬스. 이완 이완의 크로스 올라가고 자, 코너킥도 하기 전에 네. 자, 주심인 우상일 주심이 종료를 알려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휘슬 소리로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2-0으로 광주가 강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위권 도약의 신호등을 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